안녕하세요.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모던 가야금어 정미나입니다. 오늘 김동호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곡은 무엇이 되어입니다. 이 곡은 제1집 상사몽에 수록된 곡인데요. 단아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그려내는 가야금의 25개의 현과 담백하게 부르는 저의 노래가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. 그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고 또 영화인들을 사랑하는 김동호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요.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.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 무엇이 되었어도 난 그대 가까이 있는 무엇이 되고 싶네. 선생님의 곁에는 항상 사랑하는 영화가 함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김동호 선생님 뵈면서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. 어른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늙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. 선생님의 인생과 잘 어울리는 노래 무엇이 되어? 오늘은 특별히 박혜리 씨의 아코디언 연주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즐겁게 노래 들어주세요. 그대